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정식 대표님이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풍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전 시간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대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도 특징주로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반등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단 신차 판매가 호조를 띠고 또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증가하면서 한마디로 판매량 증가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호조로 반등력이 나타났다면 오늘은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이슈로 또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SUV, MPV, 전기차 및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신차를 포함해 중국 시장에 19개 종의 신차를 선보일 계획이고요. 중국 전용 기술 브랜드인 H스마트 플러스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맞춤형 라인업을 최적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업 의존도를 낮추기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 친환경차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성장 모멘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증시도 잘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의 메이저 SUV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22만 8천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최소한 2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동안 좀 주가에 부담을 줬던 이슈가 자동차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이것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공장 가동도 주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멈추고 뭐 또 생산량도 일정 부분 좀 축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수급 부족은 한 2, 3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판매 호조로 인해서 또 이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 호조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신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레드캡터입니다. 네. 오늘 여행주가 모두 다 지금 상승하는 느낌입니다. 네. 느낌이 아니라 지금 상승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하나투어 3.17% 올랐고요. 모두투어가 1.93, 그리고 레드캡투어가 8.05%,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노랑풍선 0.53, 참 좋은 여행 3.9. 지금 보면은 연봉을 뭐 거의 보시지 않을 텐데 연봉을 보면 하나투어랑 모두투어를 비롯해서 모든 여행주가 20연선은 깨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여기서 파산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여행사가 파산을 한다면 이미 주가가 저기 20연선이 깨져서 업황 자체가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업체는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벌써 지금 백신 여행 상품도 지금 일단 출시가 되어서 9월 달과 11월 달 출발 상품으로 일단은 예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여행주를 확신을 못 가지고 미리 안 들어가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뒤늦게 들어가시려고 확인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접근하셔도 괜찮은 타이밍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여행사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흑자를 냈냐면 다른 회사들은 그냥 여행 상품밖에 없었는데 레드캡투어는 렌터카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터카 사업부로 버텼습니다. 장기 렌탈 계약이 잘 됐고 그리고 중고차를 파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잘 돼서 차량 대여 매출이 발생을 하고 매각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행 상품은 거의 60, 70%가 감소를 했는데 그거를 커버를 치고 흑자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행 쪽만 올라가면 얘는 지금 렌터카 사업부는 잘 되고 있었으니까 두 개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렌터카는 구독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렌터카는 계속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행 상품이 올라가는 부분 플러스 렌터카 부분까지 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드캡투어 현재 8% 이상 상승세 보이면서 3만 250원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